자, 저 옆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전에 국정원 2차장과 대북 관계를 상당히 많이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좀 시큼해지셨네요.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도 하시고 또 정보위원회 간사시죠. 이제 또 내일 또 국방위가 처음 국방위도 열립니다. 그래.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 시청자들도 궁금한 게, 지난번 필리버스터 하실 때, 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 실태, 그 구조를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의 계엄 문건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의혹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간 중에 그때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그 군의 책임자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막상 탄핵이 돼버리면 좌우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때 군이 나서야 된다 하는 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문건이죠. 이게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거는 지금 비문이 아닙니다. 평문. 그러니까 비밀에서 해제된 문건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문서 작성 자체가 안 되겠다 해서 평문으로 해서 일반 문서로 해가지고 공개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 자료가 또 있는데, 그래요. 엄청나게 해놨네. 그런데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이것 또한 여기 표시가 됐습니다만, 2급 군사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자기들도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비밀에 등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하고 한민구 장관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할 때 아마 12월, 2010년 12월 16일인가 그 국방장관이 청와대,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추정컨대는 일부 보고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사이에 이제 혹시 1980년 같은 상황이 나오면 자기들이 비상계엄 내지는 일반 계엄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사실상의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서운 놈들이 하여튼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왜 필리버스터 때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그 말씀들이 얘기를 좀 있는데, 해주시죠. 그때 이제 의장께서도 이거에 지금 이 언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부 계획을 보면은 언론 장악 계획이 있어요. 아, 이 안에요? 이 안에 언론 통제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부처는 거의 다 통제하자 해가지고 이 정부 부처 통제 방안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대부분의 행정부처에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행정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 시설 및 집회 예상 지역에 방호부대 편성 운영 방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까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비상계엄, 전국계엄을 염두에 둔 거예요. 제주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부대 배치도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2, 5기갑 있고, 특전사, 9여단, 특전사가 다 들어갑니다. 강원도에는 3여단 특전사, 충청에 13여단, 전라도에 11여단, 경상도에 7여단, 그리고 사단에는 기갑부대와 사단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입 계획이 다. 굉장히 치밀하고 이것은 단기간에 만든 계획이 아니네요.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수정되고 보완된 그런 이제 문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세부 자료는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으로 이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언론 관계는 그러나 아마 프리버스트에서 언론 관계 아마 자세하게 설명하실 거예요. 언론 및 인터넷 통제 방안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예요. 경제 그러면은 여기 이 문건 이거 참 보시면 좋은데 얼마나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 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언론 매체, TV 신문 등 약 180여 개. 네. 등록된 매체 180여 개, 1만여 명. 아. 언론 종사자가. 예. 그거를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해가지고. 언론을. 언론을. 그래서 이제 보수는 자기들이 확보한 거고. 네. 이때 중도는 MBC, 연합뉴스, 뉴시스. 네. 진보에 JTBC, 뉴스1이 들어갔는데. 그래요? 지금 보면 JTBC하고 이제 그 뉴스원은 다 저쪽 보수에 좀 더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방송, TV, 라디오에서는. 그리고 신문사에도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중도 보수의 서울신문 한글본데 약간 뭐 중도라고 보더라도. 진보에는 한결의 경향, 뭐 내일신문, 뭐 매체 파워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네. 개헌 준비 시에 이미 이 언론 매체 분석을 싹 이제 분석 끝내놓고 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놓고 뭐냐 여기 땅 어. 보수 언론 대상 사전에 네. 보수 언론 대상 정부 입장을 홍보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자. 아.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인터넷 통제 방안 수립 및 보도 검열 지침을 하다를 준비해놓자. 오. 그리고 계엄사의 보도 검열단을 편성 및 계엄 선포 시 소집 교육 준비까지 다 맞춰놓자. 언론사들 소집 아니 언론사 이전에 이제 합참 문체부 아, 방통위. 네. 네. 지금 방통위가 방통위가 들어가 있구나. 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그 성분 분석은 누가 하느냐? 기무사하고 방통위가 앞으로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기무사가 해놓은 거예요. 방통위가 거의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할 만한 사실이에요. 이 분류는 방통위하고 앞으로 같이 해가지고 아. 통제할 때 소집 교육까지 같이 시키자고 돼 있는 게 지금 방통위예요. 그러니까 왜 방통위를 검찰 출신으로 막 임명하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방통위는 협의 체제를 운영하면 안 되네요. 이걸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니,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딱 방통위의 2인 결정하고 마구잡이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당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어? 꼴통 이준석을 임명한 이유가 있는 거네. 그렇죠. 김홍일 이동관에 갖고. 네. 그다음에 계엄 이건 계엄 선포 전이고. 네. 계엄 선포 이후에 보도 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 계엄사, 합수본부, 문체부, 방통위 또 들어가잖아요.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도 매체 통제를 위한 운영 또 계엄사, 합수, 문체부, 방통위에서 뭘 할 거냐? 네. 보도 매체 검열을 시행하겠다. 보도 매체 검열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아. 사실상 뭐 기분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사장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박민 사장 같은 분도 그러니까 그런 분을 신문사 출신을 KBS에다가 꽂는 거죠. 다 이게 냄새가 막 나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네. 방송 관계 사법 우리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아. 관점에서 필버스터에서 핵심으로 제가 이걸 들고 나간 거고요. 그러신 거구나. 예. 예. 그러면서 시위대 습격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력 시위가 나오거나 폭력 시위를 조장해가지고, 계엄을 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나 시위가 그 방송사에 오면 KBS, MBC, SBS, CBS 순순으로 방송 기능을 유지한다. 방통위가 한다. 그건 뭐예요? KBS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이거 지키다가 안 되면 MBC. MBC도 안 되면은 SBS, CBS 순으로 중요도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KBS 사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방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고 KBS가 만약에 시위대에서 포위되면 방송을 못하게 되면 MBC가 다시 대신해서 할 수 있게 한다. 그 순서가 딱 짜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박민 사장 그리고 왜 이진숙이 저렇게 MBC 출신이 와서 자기가 누구 누군지 다 알잖아요. 네. 박문진 이사진을 어떻게 꾸리겠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언론 대책반 편성 운영에서 숫자까지 예. 보도 검열단 얘기. 언론 대책반 통해서 통제해야 될 매체가 있고 보도 검열반인데. 봅시다. 방송이 제일 위에 있어요. 방송부터 해가지고 방송 종편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방송은 영상과 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좀 민주적인 어떤 기자나 PD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찍고 막 같이 다니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아, 통제가 안 되니까.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영상이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종편을 제일 먼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문사는, 그 다음에 워낙 많잖아요. 중앙일간지. 신문사, 종합일간지, 통신사, 인터넷, 심지어 국제기구 및 친환단체, 교포매체, 네. 미시 USA 이런 거. 이야. 아주 치밀하고 해놨네. 그 다음에 인터넷 SNS까지 사이버 대책반까지 있어요. 방통위에서 사이버 대책반에 장장 12명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 문건이 아직도 김유사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있죠 이거. 예, 당연히 있죠. 김유사에. 예, 그리고 더욱 가공할 만한 사실은 뭡니까? 국회의원 계엄 해제 시도 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 여러분,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일 벌어지면 제가 넘버원 타겟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할 때 제가 필리버스터 한 것처럼 국회에 가서 막 할까봐 저부터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은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 도와주셔야 돼요. 국가정보 기밀 유출죄. 아니 이거 이제 기밀은 아닌데. 아닌데. 그냥 무조건 잡아다 수사하자 하고 그치? 이제 서빙고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그 엄청난 현실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이거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해 이거. 그러면 지금 기무사령관이 누군 줄 아시죠? 방첩사령부. 여인형. 여인형. 장군. 충암고. 아, 충암고예요? 네. 자, 보세요. 경호처장 김용현. 이 사람이 요새 국방 인사 다 한다는 충암고.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 선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충암고. 충암고. 그 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 이 사람은 김용현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사람. 왜냐면 1년 선배예요.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이 수방사령관하고 작전본부장했고 네. 바로 1년 뒤에 김용현 당시 장군이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했어요. 이 사람이 경호처장이에요. 네. 근데 계엄은 기본적으로 수도방위사령관이 부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육군총장이고 각 지역별로 사단 기갑을 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을 먼저 장악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12.12 수방사라는 건 중요했던 거구나. 그렇죠. 수방사가 그 수도를 방어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군으로부터 혹은 소위 말하는 불순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수방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직접 해봤던 사람. 그게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고 그 다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제가 또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신원식 장관도 수방사령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도 수방사령관 출신의 작전본부자. 예. 거기다 충암고 출신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바로 이 국군 기무사가 방첩사령부예요 지금. 이 문건 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임기훈 비서관 있잖아요. 임기훈이 예. 네. 국방 02807070 전화를 받으셨다든가. 임기훈이 아, 그분도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염려가 되는 게 이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리뷰 한번 뒤져보고 덧붙하고 했을 거다. 아. 그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그 현재 그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옛날에는 80년에는 군홧발이 검찰을 쥐고 일을 시켰잖아요. 네. 지금은 검찰 정권이 군홧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용산으로 들어간 이유도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너무 멀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청와대로 진입할 부대 보내려면 어렵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방부 자리에 턱 들어가 있고
합참 옆에 있고 예. 그 이미 군 이미 거기는 군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준비의 강도가 이미 한 7, 8주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떤 분들은 설마 얘네들 거기까지 하겠어. 근데 예, 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작태들을 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닥치게 되면 마지막 카드로 이걸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잖아요. 초월하니까요, 맞아요. 모든 면에서 주로 안 좋은 점이죠. 뭐 그래서 이것도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미 끝났다.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이미 있는 거에다 조금 수정하면 되고. 네? 수정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바뀐 것 뿐이죠. 1차적으로 자기들이 세력을 동원해서 보호해야 될 게 옛날에는 청와대. 근데 청와대 불편하잖아요. 군이 막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에 수방사의 인력이 증원이 된다고 해서 눈에 띄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데 그 그러네요. 내부에 그러네요. 아. 500명을 더 깔아놓는다고 해서 크게 눈에 띄냐고요. 움직여서 야 오케이 출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청와대 같은 눈에 띄죠. 그렇지. 네. 아. 하다못해 뭐 경복 지하 뭐 옛날 30경비단 자리 이런 데 없잖아요. 지금 군인이. 그럼 들어가면 눈에 띄잖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국방부 합참 그쪽에 군 몇 명 더 깔고 그 다음에 탱크 몇 대 더 갖다 놓는다고 표현하냐고요. 위험한 거예요. 훨씬 근접해 있다. 아. 그래서 이분이 별로 문민 통제라는 관점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워낙 잘 아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이라든지 신원식 장관이 문민 통제라고 하는 또 추앙구 후배 누구죠? 여인영 씨, 여인영 사령관 이런 분들이 쓸 리가 없어요.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왜 문민 통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계엄하면 거의 모든 정부 부채를 장악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작품만 만들면 된다. 계엄령을 명령만 있으면 되고 분위기만 잡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언론 통해갖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언론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동원시키고 사전 준비까지 보안 유지된 상태에서 집행 준비까지 다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언론 네. 장악이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진숙 같은 분을 꼴통을 갖다 놔야 시키려고 하는 꼴통을 갖다 놔야 되는 거. 박문진 인사 싹 교체해가지고 MBC만 장악하면 그렇지. 나머지는 다 장악한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본 시각과 또 우리 언론인들의 어떤 그 민주 애호 네. 본성 저는 오히려 그 본성이라고 봐야죠.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뭐 24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동원 가능한 사단들 그 다음에 공수의 각 여단들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 공수부대 특전사도 다 직업 군인들이고 네. 또 집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이 아하. 계시고 또 24단이든 몇 사단 죄송합니다. 절대 특정 사단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보고서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24단이든 26사단이든 34단이든 그 부대가 움직일 때 뭐 이제 여단장 옛날에 연대장이었는데 대령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에 따르겠느냐. 저는 우리의 그 민주주의 성숙도로 네. 봐서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밑으로 그렇죠. 10%대 19%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돼요. 이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집권 세력은 이런 꿈을 항상 꾼다. 그리고 실행하려고 한다. 할 수도 있는 놈 아니야? 할 수도 있다. 하다가 비극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기지 그들이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그 비극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한 집단에게 꼭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신 거고. 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물러나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 야당과 협조해서 국정기조 전면 바꾸고 민생회복지원금 주시고 네. 방송사업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리가 없고 군인들이 또다시 정치 전면에 글쎄 말이에요. 나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네. 움직여가지고 또다시 몇십 년의 역사를 또 후퇴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 다수 우리 군 알겠습니다. 지휘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그 전두환 때도 현장 그 예. 일선 지휘관들이 반대하고 경영을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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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인 그 저 김영현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좀 실력자예요,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 저거 네. 그 저기도 나와요. 그 저 이종호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호처장이 최후의 보루다 생각을 갖고 또 김영현 처장 입장에서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밑에 자기가 신경 써서 이게 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국방장관이 자기 1년 선배지만 사실상 김관진 장관 당시 양축을 같이 형성했거든요. 작전부장 네. 정책실장이 되면서 아. 사실 김영현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데 포스타 경험이 없는 쓰리스타 출신 신원식을 장관시킨 거죠. 자기도 쓰리스타거든요. 아. 그러니까 포스타가 국방장관 될 거를 계속 막아왔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 뭐 장군 인사뿐만이 아니라 예. 주요 핵심 보직과 장군 인사 대부분은 이분이 다 한다 그러고 그 외에 무슨 뭐 골프장 사장이나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외곽에 아. 그런 자리는 이제 그 이 김영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장관이 모셨던 분이 이제 대충 다 알아서 해드리고 계신다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면 즉 강 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이 말할 자유밖에 없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그게 국방장관이 그게 국지전이죠? 국지전 결국은 국지전을 이제 뭐 우발적 상황을 이제 가장해서 네. 일부 국지전 그다음에 국내 혼란을 틈타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가면 비상계엄이든 일반계엄이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아직은 상상력의 영역일지 모르나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일단 국내에 일부러 더 강하게 이렇게 탄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한 간에는 우연 내지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비롯된 듯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국지전이 생겨 두 개가 결합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상대권을 쓸 수가 있다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긍정적인 행태의 변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든지 그렇지. 국민들을 좀 더 잘 모셔야 되겠다든지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나 이런 네. 것을 더 얻고자 뭘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아니 정말 살다 이런 정권 처음이에요 맞아요 정말 네? 아니 무슨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합니까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합니까 지금 이 주식이 폭락했는데 주식 폭락하는데 그렇다고 오물 풍선이 북한에서 3,600개 가량 떨어졌다 뭐 3,400개가 네. 넘어왔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3,400개 정도로 보고 있고 네. 군 관계 정보기관은 3,600개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미 대사 관저에도 떨어지고 국회에도 떨어지고 용산에도 떨어지는데 네. 제대로 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탈북자 두 사람이 지금 그 하고 있잖아요. 전담 뿌리고 있잖아요. 그거 잠시 중지시켜라. 이거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 탈북자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로워서 되겠습니까? 탈북자 두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생업 수단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되죠. 아 진짜.
아니 이 사람들 저는 끔찍한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네. 네.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자. 그 멋쟁 해병의 구성 멤버 중에 송호중이라고 그 사람이 전 경호처 직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인데 JTBC 김영현 처장도 상당히 그 외압 로비에 의혹에 쌓여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에 한번 그 우리 저희 제 프로그램에 나오셔갖고 그때 아마 후보 시절이었던 것 제가 좀 됐어 하여튼간에 그때도 이 대공분야니까 대공분야를 밟으시니까 또 정보도 있으시니까. 이 대통령실에 V0가 있고, V1이 있고, V2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용화 진행자께 처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V1, V2에 하고요. 예. V0, V1, V2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수학의 가장 큰 진보를 이룬 게 인도에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연결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V0라고 하는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전혀 정당성이 없는 존재. 실제로는 권력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제로. 제로인데 1 앞에 있어요.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0이니까.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1보다 앞에 있는 숫자예요, 0. 그 V0가 실권자란 뜻이죠. 그래서 V0가 긴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V0. V1, V2, V3가 됐든 얼마가 됐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공적 위치에 있는 거고 이 공적 위치 앞에 계신 분이 V0. 아. 이죠. 예. 그래서 저도 작년 여름에 사실 좀 예, 처음 들었어요. V0가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그렇게 장관들이 독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독대 잡혔다고 가보면은 그냥 서류 놔두고 가라고 하고, 며칠 지나면은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V0 아니냐. 7070에서 전화왔고. 아니, 왜냐면은 실제로 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장관들은 탈 수 있는 사람은 총리하고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도 아닌 분, 대통령도 아닌 분께서 격려 전화를 주시면 그거를 처음에는 이거 뭐야?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겠지. 야. 근데 이제 그게 장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야, 누구한테 잘 봐야 되는 거 알지? 진짜는 거기야. 그게 V0죠. 그 이번에 멋쟁 해병 사건 국방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거기 이종원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 교체설까지도 얘기하고 또 임성근 너도 사표 쓰지 마. 내가 VIP. 그리고 VIP가 김건희라고까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조병로 경무감 뭐 우리도 이런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종호의 실체는 뭡니까? 그리고 이종호가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걔 애인데 말이지. 자기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 뭐 중매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를 오빠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녹취록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권력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견제 내지는 대통령 위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정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소외시키고 안 만나고 대통령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약간의 뒷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제하고 억제를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 진정한 실권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말해도 돼. 그다음에 영역의 제한이 없어요. 뭐 어디 뭐 무슨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관 어디까지 다 하는데 그 언어의 제한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V0에 대한 표현. 아, 그렇구나. 뭐 자기가 뭐 키웠다느니 결혼도 우리가 시켰다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대통령 아버지도 그런 말 못하겠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는 성역이에요. 얘기도 못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오빠가 어떤 오빠냐 이런 어떤 말도 오빠? 있고 예. 여의도에서 이제 이건 풍문입니다. 풍문. 네, 풍문. 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까지 풍문으로 돌아가서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자꾸 맞는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김건희 오빠의 친구다. 김진우.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종호 씨라는 분이. 그래서 김건희 보고 애라 그런 거야 나보고. 아니 오빠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이치 모터스부터 이거는 돈을 관리를 해주는데 네. 과연 돈을 관리해주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집사 경제 분야의 집사인지 그 집안 전체의 집사인지 아니면 그 V0의 오빠 되시는 분하고 같이 실제로는 이쪽 경제에 키우는 거를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둘이서 전담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경제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오래됐다. 경제라고도 재물? 재물. 거기서, 재물이지. 네, 거기서 오래됐기 때문에 비공식 권력 서열 1위의 뒤에 뒤에서 언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영향력 범위의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그 윤석열 검사식으로 제가 빗댄다고 하면, 네. 그거는 뭐 최순실 그 박근혜 관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광희의 경제 공동체다 이종호도. 광희의 조금 더 넓혀지면. 네. 그래서 그 최은순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최은순 씨, 또 김진우 씨, 네. 또 이종호 씨, 그다음에 V0 전체. 플러스 이제 그 V1 되시는 분까지 하나의 경제 공동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냐. 아니 그 후보 시절에 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말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랬습니다. 네. 아니 선거에서 권력 잡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후보 시절에. 네, 윤석열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많은 네. 매체에서 그런 언급도 했었고.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집사로서 전담하고 있으면 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쓴 그 윤석열 검사님의 표현을 빌면 적어도 광의의 넓은 의미의 경제 공동체는 된다라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이분과 같은 자유와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지금 마약 그 예. 밀입국 사건, 예. 그 조병로 경무감이 예. 폭로한 예. 여기서 조병로 경무감 얘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이 예. 김 서장이죠. 이 사람이 예. 우리 저 백혜령 팀장에게 예. 그 언론 브리핑 하지 말아라, 그죠? 예. 예. 언론 브리핑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조병로가 전화를 해서 녹취록까지 다 공개됐죠. 이미 그 녹화에서 세관을 빼라. 그런데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종호가 있고 말이죠. 이건 이 커넥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마약, 네, 마약 그 국제범죄 보이스피싱 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는지 설명을 좀 할게요.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예. 마약 단속입니다. 아, 그래요? 마약을, 동남아, 뭐, 태국이니, 치앙마이니,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니, 어디서 네. 키워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조제가 끝나가지고, 네. 운반 직전까지 돼서,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같이 덮치기도 하고, 같이 추적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우리 국정원과, 그 마약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경찰 마약팀이. 네, 경찰 마약팀. 그래가지고 잡잖아요. 예. 그러면은 반드시 언론 브리핑을 해야 돼요. 왜요? 이 언론 브리핑 기자회견이 왜 중요하냐? 예. 그것으로 이번에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다? 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쓸 인사에 승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요? 오. 아니, 생각해보세요. 백효룡 팀장. 팀장이라는 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났고 저 저러실까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까지 같이 투입이 됐다. 만약에 국정원하고 투입이 되면은
그걸 잡았잖아요. 그걸 잡았다고 일당을 그럼 이게 일망타진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범죄 집단 중에 범죄 집단을 남의 나라 가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지 진짜. 거기에 뭐 교포도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잡는 게 쉽냐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저기 그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러 가가지고 베이징에서 당신네 나라가 우리 미국 국민을 죽이고 있다. 판타닐 마약 중지해라. 맞아. 중지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은 그 나라 사회 전체를 접목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건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이 마약 경찰청 세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합동 수사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 이제 보도된 보도 자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꼭 한 줄씩 넣어요. 국정원과 함께. 라는 말 요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정원 내부적으로 그 국정원과 함께 담당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고 다음 저기 진급 때 이걸 좋은 점수를 줘요. 아,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렇지. 그러면은 경찰에서 이분이 경정이었던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경정이었습니다. 경정은 순경에서 경장, 경위, 경정, 그 다음에 경감, 총경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계급, 두 계급 승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곡지구대로 출전됐잖아. 1계급 특진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언론 보도 딱 하고 여기에 검찰 기소 단계에서 검찰 마약팀과도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제 검찰도 이제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인심 뒀으면 뭐 세관 당국도 뭐 협조해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태워주는데 최일선에서는 경찰의 마약팀과 국정원 우리 해외 요원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끈끈해요. 그래서 이 백혜령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뭐 언론 보도 그게 뭐 브리핑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분들한테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뭔 줄 아세요? 네가 했던 공적 다 쓰레기통에 넣겠다는 거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재판에 가서 유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때 가서 그렇지. 이걸 승진 국가에 반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딱 잡아서 송치 직전에 이걸 보도 자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희근 청장도 자기 공인 그것도 아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데. 뭐 20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걸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유니랩 같은 걸로 싸가지고 40kg를 두 사람이 나눠서 20kg씩 배에다 복대 차듯 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공항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물통 하나도 못 들고 가고. 아니 그냥 들어가라 그러더래. 그 다음에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CCTV까지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은 커넥션이 확실하게 있고 그럼 이 커넥션이 왜 형성이 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원래 이런 커넥션은 조금씩 조금씩 소위 말하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까지 지워가면서 할 수 있느냐. 거기 용산 신강 얘기까지 나오고 이 세관도 백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지. 네, 엄청난 백이 있다. 야. 그건 무슨 백일까 그게. 세관에서 만약 용산이 그런 지시가 왔다면 예. 용산과 세관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뭐예요 그게? 아니 뭐 주고받는 것은 용산하고 세관하고 별로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죠. 금감원 금융위원회하고 용산하고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뭐 도이치모터스는 이런 주가 조작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에 정말 가정입니다. 네. 만에 하나 세관과 용산이 주고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통관이에요. 통관.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 그러니까 그 통관. 통관에서 그 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는 네. 세관에서 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폭발물만 대충 보고 말아요. 네. 네? 근데 들어올 때는 폭발물은 안 봐. 이미 안 터졌으니까. 아하. 마약이나 금괴나 아니면은 뭐 고가품 다이아몬드나 팔찌 그 다음에 이제 명품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 약물 예술품 미술품 미술품 이런 것들 봐요.
그러면 세관과 일부 범죄 집단은 마약에 관심이 있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분들은 더 높은 고상한 것에 관심이 있어서 주고받기가 벌어지는 그런 통로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 망할 일이에요. 이 국경 통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국경 통제에 구멍을 내는 이 행위 불법적인 으로 그것도 국민 다수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마약 세력을 비호하면서까지 용산에서 뭔가 세관의 일부 세력과 결탁하고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감옥 가셔야죠. 감옥 정도가 있죠, 이거는. 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쉬쉬하고들 많아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의 분위기도 뭐라 그럽니까? 이 분위기는 분명히 통관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아니,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이 자주 가시는 분이 올 때 통관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즉 아까 내가 말했죠. 뭐 공군 1호기가 나갈 때는 신경 안 써요. 거기에 뭐 총을 실든 대포도 실든 뭐 경호팀이 뭘 하든 신경 안 쓰잖아요. 네. 들어올 때는 멀리서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아 세관에서요? 아, 다 보죠. 안 볼 것 같습니다. 자기네 임무니까. 저 없던 거 실으네. 야, 경호쳐서 지난번에 저기 그 이렇게 큰 거 있잖아 사각형 이렇게 가는 거 뭐 실었는데 그거 뭐였지? 아니 뭐 이거 총하고 뭐 이런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르다. 가서 볼까요? 아니 그냥 찍어만 놔.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가서 확인하고. 아, 군군 1호기도 다 세관에서 그걸 하는구나. 아, 보죠. 안 보면 자기네들 그 직무유기지. 아이고 그 저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 공항에도 네. 우리 세관 직원들이 나가 있을 거예요. 나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모든 공항 항만 다 나가 있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마약, 금괴, 뭐 보석류, 고가 예술품 등이죠.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없겠지만. 아 없다고 좀 말 좀 하세요. 없다고 그런 거. 말을 못 하세요. 왜냐면 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게 입으로 구전이 되겠지, 다. 그렇죠. 아니, 세관원들이 40km의 마약을 배에다 칭칭 갖고 들어온 사람을 별도의 통로로 빼내잖아요. 근데 잡았어. 근데 조용히 하래. 누가? 경찰이. 경찰은 누가? 용산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란 말도 못하고. 자, 아이고 저 정보 얘기하시니까 저 얘기 좀 하시죠. 수미테리 사건과 또 그 정보사 블랙요 명단 사건. 주수 사건 요거 좀 짚어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수미테리 사건은 가장 좋다는 한미동맹국 간에 첩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진 사건이다. 그래요. 아니 공개적으로 미국 FBI하고 미국 법무부에서 법무부 홈페이지 올려놨잖아요. 네. 스미티리의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수많은 미국인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심각하게 본다. 그걸 한국의 처음에는 국정원인 것 같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뒤에 다 외교부로 나와요. 외교부 통장에서 돈 보내줘버리고. 아 외교부에서 한 거예요 이게? 아니 외교부 통장에서. 통장에서. 네,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인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는 수미테리를 외교부 장관이 불러다가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정원이 일 잘한다 싶어서 빨리 좀 알아봐 했더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회의에 들어간 거를 그날 저녁에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송출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이제 22년 6월 17일에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날 때. 그때 왜 그러면은 빨리 블링컨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봐 했겠느냐. 한미 관계가 깨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 국무부하고 그 백악관이 야, 윤석열 정권 한미 관계 다 깨졌으니까 회복해 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한미 관계 회복할 거 없다. 좋다. 그래갖고 6월 그 2022년 5월 15일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채택한 공동성명이 문재인 바이든 공동성명과 거의 같아요. 그건 뭐냐? 왜 똑같은 걸 하느냐? 이 정도로 계속
이어가줘라 하는 바람. 네. 그리고 바이든 오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 가면은 내 친구 문재인 만날 거야. 빠져 그랬어요. 그리고 못 만나게 했죠. 나. 그러면서부터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친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알아봐, 그런 거. 알아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수 임무 지시 같은 거 내렸을 거예요. 수미테리한테. 국정원한테, 국정원이 이제 수미한테 이야기하고 수미테리가 블링컨 국무장관 그 회의 가서 그걸 받아서 송출하는 걸 보고 아니, 국가 대 국가에서 아니,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외교부나 대사가. 왜 안 물어봐? 떳떳하게.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니까 염탐하는 거예요. 그게 걸려버렸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동맹국 간에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3년 작년 4월 달에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했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예요. 한미 간에 서로 첫 보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건강한 한미 관계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외교부와 국정원의 해외에 나가 있는 화이트의 발목은 묶였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요. 네. 미국서 저런 짓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겠냐라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외교부 국정원 발목 붙어요. 거기에 흑색영화, 블랙영화 정보사. 그건 뭐예요? 까지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그 백 화이트, 외교부의 화이트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돼서 해외 정보망의 한 3분의 2가 망가졌죠. 3분의 2 이상이. 근데 또 이게 터졌으니 정보사의 블랙요원의 명단이 상대, 우리로 보면 적성국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간첩 아니야? 완전히요. 뭐 저도 뭐 저 우리 직원들 일 시키는 입장인데 간첩이란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수준 높은 정보 활동을 하는 전문 요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장기 현지화를 통해서 활동 근거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명단이 넘어갔다. 엄청난 거네. 야. 있을 수 없어요. 그 저 007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 보세요. 다 명단 싸움이에요. 네 조직에 누가 있냐? 그렇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잘못을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처치하는 거는 그것도 어렵지만 쉬워요. 근데 이 세력 전체를 송두리째 뽑아 올릴 수 있는 거는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명단이 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다 정보위에서 한 이야기를 여야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나간 말의 일부만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조심하셔야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언론 브리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사령관하고 여단장은 왜 싸움질하고 날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여단장이 기수가 같거나 하나 높아요. 예. 근데 여단장은 원스타, 그리고 이제 사단장은 투스타. 근데 사단장은 일 좀 제대로 하고 또박또박 FM이라 그러잖아요. 네.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이고 여단장은 자기가 좀 뒤에 누구누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 정도는 제낄 수 있다. 야. 그런 식으로 행태를 벌렸는데 그러면 왜 고소 고발을 했겠느냐? 상급자가 또 똑바로 하면서 군 감찰이나 이런 데 넘기면 되지. 글쎄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또? 그 넘겨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세니까. 여단장이 비극이에요. 우리나라의 엉망이고 엉망. 우리나라의 공조직이나 시스템은 정말 다 파괴됐는데. 다 붕괴됐다고 봐야 되네 이거. 가장 중요한 정보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말이 됩니까? 침이 마르네. 제가 침이 마르네. 그런 일을. 정말 그 안보의 시작은 정보에 있고요. 정보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간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영상 정보가 있어요. 신호 영상 정보는 그 순간 듣거나 그 순간에 현장을 찍은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져야 아는 거예요. 신호 영상. 기술 정보는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런데 인간 정보는 왜 중요하냐? 그 찍히기 전에 뭘 하려고 한다더라.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 누가 예를 들면 푸틴이 한국에 아니 북한에 언제 가? 네. 그거는 푸틴이 북한에 도착한 그 비행기 찍기 훨씬 전에 결정되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인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말하는 블랙 요원들이 하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편차가 조금 크죠. 왜냐하면 사진 찍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더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정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이 모양 옆골이에요.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네. 가셔야 된다고. 예, 네, 이제 정보사 보고도 받고 방첩사 네. 보고도 받았는데 방첩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방첩사가 정보사를 보호하고 네. 이런 침투나 아니면 내부에서의 이런 그 위해 요인, 인적이든 해킹 등의 시스템이든 이런 거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건 터지니까 대충 수사하든 말고 군검찰단에 넘겨놓고 빠져요. 방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모두 우리 군 정보에서 핵심을 보호하는 일이 방첩이잖아요. 네? 상대방의 첩보 행위로부터를 막는 일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방첩사가 방첩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장차고 너 잘못했지 하고 수사하고 뭐 간섭이나 하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 안 져요. 이 정권처럼 책임지는 사람 없는 정권. 이 정권처럼 사건 터졌는데 단 한 사람도 사표 안 내는 정권.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있다가 공기업 감사하러 가려고 하는 개인의 이익이 있을 때는 사표를 냅니다. 요새 사표 많이 낸대요. 그래요? 예. 네. 많이 낸대요. 지금 자리 많이 나왔고, 대통령 인기 떨어지고. 빨리 거기라도 가 있자. 빨리 배가 가라앉기 전에 빨리 나가잖아요. 쥐새끼들이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사표인데, 그런 사표는 많아. 사리 사욕을 위한 사표. 근데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를 위해서 나라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사표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도덕적 해이가 회의 정도가 아니라 도덕 붕괴가 맨 상층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책임 있는 핵심 인물 부서까지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궐해 있습니다. 창궐. 네, 정말 문제입니다. 네. 아유 오늘 좀 즐겁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즐거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즐겁지 않네요. 즐거운 세상이 아니야 완전히 이게. 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활약해 주시고 파이팅 하시고 또 빨리 가보셔야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선원 TV 시청 부탁합니다. 예, 박선원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박선원 의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